안녕하세요. 골프클럽의 해체 박대성 프로입니다. 아, 여러분들 갑자기 지금 드라이버 탑핑으로 공이 이렇게 찔끔찔끔 굴러가세요? 아, 그러면 집중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갑자기 탑핑이 난다 그러면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졌을 경우가 있습니다. 공을 세게 치려고요. 드라이버는 그냥 많이 나가는 클럽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강하게 치려다가 타이밍이 망가져서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백스윙도 이렇게 들어서 이런 식으로 탑핑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주의하실 거, 바로 고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스윙을 좀 줄이세요. 3쿼터로 가슴 높이에서 가슴 높이. 스윙이 빨라지면 내 스윙의 아크도 좁아집니다. 백스윙 때 하프스윙이 돼 그립엔드가 몸에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늘리세요. 그리고 팔로우 때도 그립엔드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늘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빈 스윙을 하면 여러분의 템포랑 타이밍이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정타에 맞출 수가 있죠.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마세요.